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리아 코에 왜 그래? 왜 이렇게 부시시해? 밥은 제대로 먹은 거야? 여보 여기 손 안 보여? 신경 끄셔. 아! 웃기시네. 알겠어요. 이제 신경 안 쓸게. 나도 가야지. 당신 어디가? 마트에 장 보러 간다. 장. 왜? 신경 꺼. 25,000원입니다. 아, 네. 어라? 생활비가 이거밖에 없네? 에이, 모두 점심시간이니 밥들 먹고 합시다. 네. 네. 저기 김사원, 나랑 같이 나가서 점심 어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이 있었어. 잉대리님도 매번 도시락 드시다가 웬일이세요? 아니 그냥 나가서 먹고 싶어서. 네? 부장님 부장님! 같이 나가서 앞에 할매국밥집 갈까요? 아, 난 우리 예쁜 와이프가 사준 도시락 먹어야 돼서 아마 보지 않겠나? 고등어 정식이야. 정성이 엄청나시네. 아, 네. 얘들아, 나 집에 엄마 안 계시는데 오늘 우리 집 놀러 올래? 에? 엄마가 왜 안 계시는데? 아, 아빠랑 엄마랑 손 걷고 살기로 했어. 드디어야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얘들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식! 많이 힘들겠구나. 힘내 리아야. 엄마가 없자니 많이 힘들지. 너 엄마 없어? 아 얘들아, 학교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오늘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떡볶이나 먹으러 갈래? 응? 아 요리야 미안, 나 아빠가 데리러 오셨어. 나 먼저 갈게. 그래. 그러면 소아야, 우리 둘이 같이 가면 되겠다. 그치? 아 미안. 나도 아빠가 오늘 빨리 퇴근하셔서 나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 어? 저기 아빠 차다. 자기가 다음에 또 볼까. 엄마가 없다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저 오늘 친구들이랑 그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어요. 오. 다녀왔습니다. 아 맞다, 아빠는 늦게 오시지. 엄마가 그립다. 부러워. 아니야. 그래도 컴퓨터를 해도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하잖아. 아 이게 왜 안 되지? 요리야, TV가 안 나와.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엄마, 전등이 이상해요. 전등 교체할 때가 됐네. 잠깐만. 찾았다. 엄마가 전등 갈아볼게. 기다려봐. 됐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있었으면 금방 교체했을 텐데. 엄마.
리아야, 아빠 왔다. 응? 아휴. 리아 이 녀석. 먹고 안 치웠네. 야, 김리아, 너 청소 안 해. 어. 야옹. 고양이 들어. 야, 김리아, 어휴. 야! 너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빠. 이 녀석, 엄마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했구나. 아, 진짜 이 녀석. 어쩌면 좋나 이거. 맞아요, 전 엄마가 없으니까. 유루루, 그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차렸어. 미안. 네. 엄마, 아빠가 아프고. 엄마요, 쓰면 난손으로 들었을 텐데. 아우. 아이, 투덜거리지 말고 빨리 옮겨. 안 들려요, 안 들려. 내 이름은 강두범. 이 집 도대체 뭐야? 똑같이 생긴 집이 두 채네. 이거 이거 둘 다 차려버리면 더블로 볼 수 있겠군. 여기부터 볼까? 세금. 아, 이거 뭐야? 여긴 남자가 두 명이나 사는 거야. 여긴 안 되겠어.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저기로 가봐야겠다. 세금. 자, 와, 여기는 여자 두 명이 사는 거네. 그러면 문을 이렇게 따서. 강도견년 27년, 별거 아니지. 한번 그러면 잘 차려먹겠습니다. 강도견년 27년의 영역이 말하고 있다. 이 집은 아주 털 게 많다고.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이 집은? 뭐 돈이 없나? 아, 왜 아치밖에 없어? 한번 여길 차려보. 너 뭐냐? 날강두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 그냥 파겠어! 아! 남자가 사는 곳으로 갈걸 그랬어. 요루루가 옆방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외려워. 엄마의 잔소리도 그리고. 집이 개판이구만. 당신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리아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랑 요루루한테 가자. 네, 근데 아빠, 엄마가 저희를 받아줄까요? 지금 화가 단단히 났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가자. 그래요, 그럼 받아줄 줄 몰라요. 엄마가 좋아하는 푸딩 같은 걸로. 원래 잘 때쯤 오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들리다 안 들리니까 뭔가 허전해. 여보, 없지.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 여보, 여보,
엄마. 여보, 넌 너무도 미안한데 우리 얘기 좀 해. 당신이 거기 있어. 역시 뭔가 가족들이 다 없으니까 허전하고 보고 싶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있으면 더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더 불편하고 허전하달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제 이런 선 따윈 없애자. 여루루, 네가 나한테 칭얼거리는 것도 이젠 그리워. 여루루, 오빠 왔어. 어? 이게 뭐야? 이건 나잖아. 오빠 뭐야? 여기 선 넘은 거야? 언제는 내가 시끄럽다면서? 나도 이 오빠가 왜 그리웠던 거니? 아니 뭐, 우리 가족은 역시 시끌벅적한 게 좋더라고. 아, 여보 보고 싶었어. 난 역시 여보가 없으면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